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또 다른 1위 후보죠. 원더걸스 분들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희 또 오랜만에 컴백했는데 많은 분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상반기 결산에 또 많은 좋은 곡들과 함께 이 자리 설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2012년 6월 마지막 주 생방송 뮤직뱅크. 네, 케이시한테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원더걸스와 FX, 어느 팀이 1위 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FX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랑하는 저희 FX 부모님들, 그리고 수고하고 수고하시는 매니저 오빠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텝 언니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말 노력해서 지원하지 않고 열심히 성장하는 그런 FX 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012년 상반기 결산 뮤직뱅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 뮤직뱅크와 K-POP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뮤직뱅크인 홍콩편이 방송됩니다. 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POP의 위력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필요할 때 생방송 뮤직뱅크!